교육 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MC 조우종 정다은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3월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네, 교육과 디지털의 만남이라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또 뭘까? 과연 교과서 안에서 뭐가 인공지능이 튀어나오는 건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듣고 네. 그냥 뭐 챗 GPT 같은 건가? 물으면 묻는 대로 대답해주는 그렇죠. 뭐 AI도 있고 거기에 디지털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지? 약간 막연하다 이런 느낌이 든 건 또 사실이에요. 네, 자 그래서 도움을 청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과학저술가 그리고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신 곽재식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유영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희는 네. 교과서 그냥 종이책으로 공부한 맞아요. 세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정다은 씨는 아닌가요? 저는 완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새 학기 새 교과서 네. 받으면 왜 비닐로 좀 있는 집이었네. 네. 저희는 비닐 이런 거 살 돈이 없어서 네. 그냥 달력 있죠. 작년 달력. 네. 그걸 안 버리고 뒀다가 그걸로 달력 쌉니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또 아,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교과서 하면 어떤 거 생각나냐면 네네. 예전에 이제 놀잇감이 별로 없던 시기에는 네. 뭐 저도 그렇게 뭐 많이 많이 먹은 세대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책을 가지고 약간 책을 주사위로 활용을 해요. 주사위? 책을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거기에 사람이 몇 명 그랬는지를 가지고 많이 했어. 서로 대결을 하는. 저 많이 했어요. 그런 걸 했었거든요. 네. 꼭 파이만 나온 거 사람으로 치냐 마냐 그거 갖고 싸우고 막. 저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인공지능 디지털 뭐 교과서 개발이 되면 그 기능도 좀 포함시켜야 된다. 아, 진짜 주사위 기능도. 딱 누르면 사람 몇 명이 딱 보여주는 랜덤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책 이렇게 짜르르 이렇게 하면서 영화처럼 아 거기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 모서리에다가 애니메이션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렇게 뛰어가는 거 이렇게 따르르 그래 사람이 뛰어가.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거 했죠.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AI 교과서가 네. 나온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네. 우리의 어떤 낭만이 위협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것까지 가능할지 AI 디지털 교과서 저희가 아직 감을 못 잡겠거든요. 자 교과서의 새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까. AI 디지털 교과서의 실체를 살짝 엿볼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한데요.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교과의 특성에 맞는 AI 기술을 적용한 교과서입니다. 패드나 스마트폰이나 전자칠판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가르치는 매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트북보다는 훨씬 거부감이 크니까 노트북을 하는 게 훨씬 모르는 정보 같은 거를 더욱 깊숙이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실감 나는 콘텐츠들이 결합된 학생 맞춤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AI 기술을 활용해요.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진단하고요. 그 학습 상황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충암중학교. 디지털 교과실이 있어요. 정보 교과서거든요. 이 논리 현상과 그다음에 조건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짝수를 판단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프로그래밍이요? 첫 번째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 마무리했었지? 자 한번 짝수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볼까? 자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벌써 코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자 숫자 1이
숫자 1을 뭐로 나눈다고 했어? 13으로 나눈 값이 0이 0인데 0인 때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닐 때 도는 거야? 정해져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네. 텍스트를 저렇게 편집을 하나 봐요. 저게 교과서인가 봐요. 저게 교과서예요? 참 거짓을 판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 숫자를 먼저 입력을 받아서 두 개의 숫자를 받을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하나는 숫자 1에 지금 블록 코딩을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 저장한 걸 가지고 이제 모두 두 개가 직접 교과서에 참여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조건식이 아니면을 쓰면 돼. 근데 이제 13의 배수가 아니면은 13의 배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13의 배수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 나 이 수업 들을 수 있을까요? 25 그래 한번 25 입력해보자. 입력하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응용을 하면 돼. 간단하게 짝수를 판단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개인 노트북으로 나 짝수는 일을 하는 데 뭐가 나왔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궁금해요 하는 친구들은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자 질문이 있는 경우 저에게 물어주세요 라고 하는 귀여운 AI 튜터가 있어요. 짝수를 판단하는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알려줘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알려줘요? 바로 답을 내주네요. 교과서 안에 그 헬피라고 하는 챗GPT랑 비슷한 인공지능이 있어갖고 저희가 질문하면은 그 헬피가 대답을 해줘서 저희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거 포함이 되는 거야?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진짜. 아, 혼자서 또 해보고. 시간을 또 주어서 그 시간 안에 어떻게 됐죠? 바로 결과가 나오나 봐요. 학생들의 실시간으로 그 평가된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 그 학습 진행 과정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또 특히 그 수업 전에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그 컨텐츠를 그 AIDT에 있는 내용들로 재구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업에 대한 부담감, 준비하는 부담감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따로 필기를 안 해도 되고 타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편하고 엔트리 같은 거는 노트북으로 해야 되니까는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면은 직접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더 잘 돼요. 보면 교육부에서 지금 2025년 3월 정보과 그리고 수학과 그리고 영어 교과에 지금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죠. 시제품을 미리 만들어서 좀 사용하게끔 해보고 네. 어떤가 이제 테스트 그리고 경험을 거치게 되는 건데 네. 저는 눈에 띄는 게 지금 이 AI 튜터라는 거 네. 이게 친근한 선생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한 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자 봐주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짐을 덜 수 있어 좋다. 네.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수업 끝나고 AI한테 또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길래 네. 뭔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과서란 말인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감도 잘 못 잡고 있었는데 네, 예. 인공지능 기술을 기존의 교과서에다가 잘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별로 맞춤
수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목표로 하겠다. 잘 모르는 애들은 앞에 한두 문제도 잘 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하면서 쓱 다 지나가 버리면 네. 아 이거 뭐가 뭔지 한 번 놓치면 계속 못 따라가게 돼요. 질문하기도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뒤처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인공지능이 좀 도와준다라고 하면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 좀 다시 한 번만 해줘봐 라고 해서 좀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빨리 해결한 사람은 야 나 이거 벌써 세 문제 다 풀었어 더 재밌는 거 없나? 이거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계속 새로운 문제를 내주고 네. 더 보충 자료를 계속 인공지능이 제공해주고 라고 하면 같은 내용을 배워나가더라도 수준 차이, 관심 차이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할 수 있는 여지 분명히 있겠구나. 개발자가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로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을 것 같아요. 만약 그야말로 인터넷 베이스로 완전히 그냥 뻗어나가게 만들면 하루 종일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디지털 텍스트 교과서니까 네. 네. 아마 그런 로드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고 나머지 더 이제 학습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는 뭐 네. 이제 방과 후에 심화학습으로 본인이 가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가이드를 주셔야 않을까. 네. 아, 그 부분이 또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AI 디지털 교과서 만드는 분들이 네. 여기에 어떤 기능까지 탑재해야 될지 뭐 어디까지 알게 해줘야 될지 이런 걸 고심을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와는 또 완전히 다른 틀을 만들고 또 사용해야 되니까 교육계에서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그 현장 잠깐 들여다볼까요? 나중에 저희가 채택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사용했을 때 그 컨디션을 변화시켜서 그때 뭔가 보강을 한다든가. 그래서 서비스는 크게 학생 서비스, 교사 서비스, 학부모 서비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진지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로드맵을 잡는 것 같아요. 새로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착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의견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수정을 해나가야 다음 교육 과정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로 모든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로 왔어요. 아, 이분인가요? 지금 컴퓨터를 두 개,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교과일까요? 아, 궁금하네요. 자, 노트북이 준비가 됐고요. 그죠? 자, 사이트 접속합니다. 교과서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자, 지금 자기 화면에 마인드맵이 뜹니까?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아, 이게 무슨 과목이지?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배웠던 게 우리가 평균이었어요. 자, 탭 수학이다, 탭 보면은 수학. 평균 글씨 보이죠? 그 클릭하면 돼요. 자, 그럼 1번에 글씨 평균. 수학도 이렇게. 자, 근데 이 평균이 디지털 교과서로 다 배울 수가 있나요? 어떤 게 문제였어? 너무 큰가? 자, 얘는 100분의 28. 이러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게 조금 무리가 있을걸? 통계가 재밌지만 어렵죠. 우리 설문이식이 빨리 끝냈어요. 오, 너네가 수정할 수 있겠어. 자, 그 와중에 17명 풀었어요. 아, 성 바로 나옵니다. 누적 얼마야? 10일이 되는 거니까 요 구간 안에 있겠죠. 잘하셨어요. 지금 그 다음이 9 잡아서 쭉 그 다음에 최다경한테 요 문제에 관해서 요 2번에 4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 푸는 결과들이 네. 선생님한테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통계적으로 처리가 돼서 현황 편의를, 현황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척으로. 아, 그래요. 발송을 합니다. 제시한 문제가 상중하가 다 들어있는 문제였어요.
시간 안에 다 못 푼 친구들 있잖아요. 15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제가 방과 후에 이제 끝나고 수업 마치고 나서 그 아이에게 따로 또 맞게끔 문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보충하거나 또는 심화하는 활동이 굉장히 유의미했고요. 이제 끝났나? 종례 시간인가요? 뭐지? 자리를 막... 역시 뭔가 노트북을 켜고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답률을 가지고 우리가 성취도별 모든 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조, 2조가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지요. 오케이, 좋아. 통그라미. 나는 과학 학회. 매의 눈으로도 살피고 계시네요. 어떤 거를 보시는 거죠? 참여도? 어? 점수 매기는 거예요? 어? 혹시? 아, 원래 모든 활동이 가장 큰 문제가 무임승차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모듬을 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모듬 활동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체크를 해요. 다 보면은 우리 애들이 내 수업 시간에, 수학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학습을 하게끔 이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비교해서 후에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서 저희가 발표할 거는 공공 데이터의 정리와 해석이고 주제 및 선정 이유는 주제는 수성구 도서관의 신착도서이고 선정 이유는 신착도서의 분류기호, 발행자, 발행연도, 청구기호 등을 분석해보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통해 요즘 사람들이 사회과학 주제의 책을 많이 찾고 언어 주제의 책을 가장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이게 자료 분석을 하는 게 과정이 좀 너무 재밌었고 재밌대잖아요. 저도 이제 앞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한번 글쓰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고 훨씬 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저번보다는 수학 시간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설리번에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재밌고 일단 시간이 좀 더 빨리 가고 약간 뭔가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만 더 내가 교과서에 내용을 넣고 빼고 하는 거를 교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재구성하면 더 좋지 않겠나. 정말 10명의 선생님이 10명의 수업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수업이 되게 질이 좋아지고 양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학습자들이 더 많은 사례에 더 많은 경우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보면은 100명의 선생님이 100가지의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게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학생 개별 숫자까지 치면 그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와, 교과서를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면서 사례도 첨가하고 본인의 체험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사회화가 다른 거예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텃밭에서 태어난 거야. 맞아요. 이런 아이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원주민. 네. 저같이 이제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디지털 영토에 들어간 아이들을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이주민. 그러니까 이주민. 맞아요. 이주민 원주민. 저 아이들은 뭐 이미 디지털 기술에 어마어마하게 사회화가 이미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그냥 텍스트북 보는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맞아요.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막 밑줄 치고 메모하고 이런 게 적응이 잘 되는데 아마 저런 디지털 텍스트도 이제 손 접촉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밑줄 긋게 하고 막 메모도 하고 그렇죠. 그런 촉감을 더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텍스트 디지털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이제 아이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희 딸도 보면은
스크롤을 하는 거 보면 저보다 손이 민첩해. 이걸 예,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하고서 틱틱 축축축축 하는 거 보면 맞아. 기가 막혀요. 맞아. 그래서 그걸 확장해 나가는 능력 보면서 본능적으로 디지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 디지털 본능. 맞아요. 네. 그런 거 보실 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아이들이 디지털에 너무 능숙해서 반대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부모들이 예, 생겨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리고 또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거를 충분히 이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공부를 학습에 이용할 텐데 그런 즐거움으로 찾는 학생들은 더욱더 학습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살짝 염려도 됩니다. 동시에 접속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와이파이라든지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플랜 B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나도 이만큼인데 왜 너는 이만큼 못해? 아니 나는 지원도 안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날로그적인 교육 방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네네. 손의 감각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데 또 필기하면서 네, 맞아요. 이런 아날로그적인 공부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제 저는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사용을 했을 때 좀 부모가 한 번씩 봐주기도 하고 지도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서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과목별로 디지털화 된 게 뭐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선 좀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내가 익숙한 네.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면 내 통제를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즐기면서 되게 좋아하는 걸 볼 때 이제 뭐 AI를 부르면서 음악 틀어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텍스트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또 우려해야 될 바가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디지털 인터넷을 이렇게 펼쳐놓고 한 10분씩 특정한 내용을 보고 이렇게 10분씩 사색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니요. 네. 넘기죠 그냥. 그냥 검색을 하고 네. 빨리 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텍스트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특정한 텍스트를 펼쳐놓고 그것의 의미를 깊게 사색하고 따져보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기능하는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질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뇌 사용이 줄어요? 줄어들고 이제 복잡하고 힘든 거를 자꾸 이제 기술한테 맡기고 그렇죠. 그 사이에 사람은 점점 편리해지고 네. 이게 용불용설에 의해서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데 네. 안 쓰면 안 쓸수록 뇌 기능도 이제 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꾸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저는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딱 눌렀을 때 과연 이게 내가 찾는 최선의 데이터인가? 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내가 찾는 의미인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의심도 해보고 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는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검색하고도 네. 깨닫지 못하는 맞아요. 게 정말 중요한 오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뭐 초록창 같은 데서 검색해서 보면 그게 그냥 기정사실을 믿어버려요. 줄 알아요. 그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디지털 정보 바다가 이제 너무 갑자기 확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정보의 바다에 가서 허우적거리고 빠져서 헤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서로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이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정보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네. 멈춰서서 네. 우리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 네. 어제와 다르게 자꾸 질문도 던져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치명적으로 유추 능력에 약합니다. 엉뚱한 것에 두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물어보면 당황하는 얘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없어. 네. 아이들도 디지털 바다에서 헤매지 말고 자꾸 엉뚱한 자료를 서로 연결시켜서 물어보고 그러면 거기서 엉뚱한 것의 연결과 우발적 마주침이
깨우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은 다들 한 마음일 텐데요. 어디 뭐 미리 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나라는 없을까 하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죠? 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네요. 어, 여기는 어떤 곳이죠? 박람회인가봐요. 부스들이 많이 있네요. 책박람회야. 책박람회 유명하지. 도서전시회. 도서전시회인데 디지털 교과서로 전시가 됐네요. 75년 역사. 아, 도서전. 어우, 책이 너무 보고 싶게 생겼어요. 어, 코리아. 어, 한국 부스도 있네요. 디지털 교과서인 것 같다. 아, 맞아요. 저 디지털 교과서 저도 본 적 있어요. 김남준 씨. 네. 아. 저걸 클릭하면 또 상어가 어떤 동물인지 보여주고 막 그래요. 아. 맞아, 맞아. 네. 우리 집에 저 공룡으로 있었잖아요. 어. 3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X 제곱. 아, 이게 바로 화면을 뜨는구나. 3X 플러스 2. To make their explanation more clear and understandable for the students. 오, 아, 이거 학생들 진짜 좋아하겠다. This is a digital platform for teachers integrating the existing local textbooks and mak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s easy as possible to bringing teachers and students on board with an easily accessible digital content. We have our own our editorial teams who do the research and the, all the 3D is made in-house. So the modeling, we have our own architects who make precise modeling of buildings, for example. Are you actually using it at school? Yes. Currently we have end users from more than 100 countries and we have direct partners in 40 countries using in schools from primary to secondary education. 어? 이거는 어? 우리 국보 남대문. 아, 숭례문 남대문. 오, 수문장들. 야,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죠? 이제 영국으로 가셨나 보다. 독일에서. 잉글 비밀 초등학교? 비밀이 있는데요. Into these big arenas and make them fight big scary animals or make them fight each other or fight gladiators and they enjoyed the death. What we want to go take that's where we want to be. 역사 로마 시대인 것 같아요. 로마요? 어, 콜로스 저 뭐라 그러죠? 배너에 나오는 아, 원형 경기장? 네. 검투사들죠. We've got a red team and a white team going on there. Okay, so two line, you just need to draw from noise pollution to the other dot, the other pin. QR 코드가 나왔어요. 아, 애들 다 찍어봤네. 아, 다 찍고. 아, 애들도 능숙하네 다루는 게. 아. 어, 손글씨도 또 병용하고. The children are more engaged, they're more excited, and actually they're starting to retain more because it's a much more visual, it's a much more tactile kind of curriculum. So we've noticed that by using these digital methods, the attitudes of the children and their levels of concentration have really, really risen because they want to be involved. As soon as we say we're going to be using something like an iPad or a computer, or we're going to be looking at a model or a quiz, then they just instantly want to be a part of it and they want to be a part of the lesson. They want to actively engage with it. And that's the key. With this, we're going to play a little game. Yes. Okay, yes, we're going to play a little game.
컴퓨터를 쌓아놨어요. 안 쓰고. 태블릿을. 그리고 그냥 수업을 하는 건가 봐요. 돌려 돌림판. 와, 저거 돌리는 것도 다 되는구나. 뭐지? 어디죠? 러시아? 어, 그런가 보다. 정답을 거기서 딱 누르면. 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아, 지리 좋아하시죠? 네. Yeah, exactly there. Yeah, there's a helicopter there spraying things on fields. 재밌겠다. 저 수업 나도 듣고 싶다. 저도요. There is a big fire over here, isn't that fabulous? Stop. 중앙에 저 스크린 자체가 이제 디지털화돼가지고. 그러네요. 거기서 학습자들이 누르고 참여하고. Yeah, we don't want that. That's it. Perfect. That's looking excellent. Yeah, because just like technology just helps us, like. Experience so much, like funny videos, games, all types of stuff, and it's honestly amazing. I'm very happy because it's easier just than writing books and writing stuff down on a page, and so you can just tap on stuff on an iPad or on an iPad, so it feels easier than writing stuff. 네, 자, 저 수업 사실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 네, 다니고 뭐, 싶으시다고 아까. 즐겁죠. 왜냐하면 이렇게 막 게임도 하고, 그리고 그 재미있는 지리 정보, 막 역사 이런 거 들으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1인 1 교과서, 네. 한 명이 하나씩, 그러니까 태블릿 또 1인 1 태블릿 아. 막 이렇게 가는데 맞아요. 저기는 좀 다른 게 어떨 때는 태블릿 그냥 쌓아놓고, 그래요, 어떨 때는 뭐 2인 1 태블릿으로 보고 하면서 네.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적절히 좀 혼용한다고 할까요? 네. 디지털로 보여주면 그냥 책으로 보여주는 거 이상을 많이 보여줄 수 있구나. 굉장히 많이 느꼈는 게 뭐냐면. 네. 네. 이런 배 같은데 이럴 때 아프면 네. 야 간이 이쪽이냐? 아 이쪽이 간인가? 헷갈리죠. 이런 꼭 합니다. 네. 근데 간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거 학교에서 한 번쯤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 근데 그거 그림만 보고 대충 이렇게 해서는 이쪽에 했나 저쪽에 잘 생각 안 나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람 네. 몸속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쳐가면서 네. 신체 장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명칭을 살펴보고 네. 이런 거는 그냥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디지털 매체로서는 이 오감을 자극하는 소리도 들리고 영상도 보이고 이렇게 돌려 볼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이렇게 자극을 하게 하면 뭐 하다못해 뇌 발달도 그만큼 더 잘 될 것이고 예. 지식 자체도 더 깊이 들어와 가지고 좀 더 잘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뭐 디지털로 이용해서 화면만 본다고 해서 뭐 머리가 나빠지고 성적이 떨어진다 그거는 좀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손이라는 게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을 많이 움직이고 손으로 맞아요. 뭔가 제작을 해보고 만들고 네. 맞아요. 그러면 뇌세포가 이렇게 자극이 돼가지고 그렇죠. 뇌가 더 발달하는데 지금 손의 용도는 이렇게 스크롤하고 넘기고 검색하는 거잖아요. 클릭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손으로 뭔가 글씨를 써보고 네. 영어 단어도 그냥 머리로 말로 이렇게 외운 것보다는 손으로 막 쓰면서 외우는 게 훨씬 좋잖아요. 강력하고 그렇죠. 자극도 오래가고. 네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종이가 주는 이 질감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이 무게를 대봤을 때 내가 절반 읽었을 때 앞으로 맞아. 절반 기울었을 때 맞아, 진짜. 남아있는 무게감이 손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디지털 교과서는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읽어야 되는지 물론 페이지 수가 가르쳐주지만 그 촉감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런 이제 차이점도 있는데 뭐 아마 점점 이런 것들의 간극이 좁아져서 그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도 이제 올드 패션드 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교육부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EBS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 모델을 3년 정도 사용해보고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적절히 좀 섞어서 사용하고 네. 계신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음악 듣는 거예요? 헤드셋을 다들 끼고 있네. 오케이, hello everyone. Hi. Yeah,
오케이. 자, 오늘은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그 다음 팽톡 이용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 제목이 뭐였을까요? 아시는 친구? Raise your hand. Put your hands up. 오케이. It's next to the post office. 와우, 칭찬의 박수를. Good. 예, 네, 잘했습니다. 예준이가 말한 대로 It's next to the post office. 무슨 뜻일까요? 사이에. 네, 어디 어디 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샬 위 비짓 스피킹. 사실 펭수는 뭐 EBS의 대표 또 네. 캐릭터고. 그렇죠. 네. 친근하죠. 그럼요. 헬로 다현아 안녕. 다현이가 수줍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보고 있을 거예요. 자, 터치 더 토픽 월드 들어가신 다음에 테마 모드 눌러보세요. 테마 모드 지금 다 같이 테마 모드 눌러보시고. 자, 오늘 표현이 뭐냐면 It's next to the library이기 때문에 네, 테마 8번 위치와 장소에 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와 장소. 제가 팽톡 활용한 지는 3년째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처음 팽톡을 알게 된 건 이제 EBS English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평소에 영어 학습 자료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팽톡, AI 팽톡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소식을 이제 먼저 홈페이지에 접했고 이제 EBS 활용교사를 지원해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좋은 AI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각자 해보도록 말하기 할게요. 말하기 중요하죠. 아, 평가도 해주네요. 펭수가 막 터져. 이게 또 학년별로 또 다르게 수업 내용이 꾸며져 있대요. 앞에 이렇게 때문에 일단 자기 발음을 자기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부끄러워할 일도 없으니까 자기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는 생각도 들게 됐고 게임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흥미가 조금 더 유발이 된 것 같아요. 교과서로 했을 때는 좀 지루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팽톡같이 디지털 교과서로 하니까 더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Hello, my name is Lily. I'm pretty and I like Pengtok. 게임이랑 경쟁도 해가지고 동기부여도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선생님 혼자만을 보고 그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Pengtok은 보조교사로서 AI가 즉각 그 친구의 발음이라든지 뭐 억양 이런 걸 분석해서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데 굉장히 이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스물여덟 명의 이제 보조교사가 함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 선생님들 입장에서 큰 도움이죠. 활동지 채워주세요. 활동지가 뭘까요? 숙제 같은 거겠죠? 아, 그런가 봐요. Yes, there is a post office nearby. 아, 그러니까 몇 번 번이에요? 지하철 몇 번을 타야 되는지 버스 몇 번을 타야 되는지까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기에도 한 자기 것만 쓰시면 돼요. 자, 지금 수업 잘 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과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문서일 거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본인이 만든 그 PC의 화면을 또 보여주시고 아이들 화면도 보고. 수학 글씨가 좀 알아나네요. 네. 글씨가 좀. 앞에 이한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거 잠깐 또 못 쓰게 하기도 하네요. 이한이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이한이는 컴퓨터 대단해 이한이. 자, 네. 연재님 손 들었습니다. 자, 연재님 장소 어디 찾았습니까? 저 팩 365야. 네? 팩 365뭐 하는 거예요? 그 저희 쿠키 고양. 아, 고양인가요, 여러분? 그 쿠키의 고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어로 할 수 있겠네요. 마치 여러분 365을 영어로 어떻게 해서 시작? 365. 물어보면 네. 아이들이 학습이 지도하다 보면 놓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다 볼 수는 없는데 이제 팽톡으로 그 친구가 꾸준히 학습했던 걸 제가 관리자 학습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그 친구가 공부했던 거를 제가 현장에서 못 봐서 집에서 공부했던 거, 쉬는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를 다 발음도 듣고 점수도 듣고 활동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에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학습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 AI 펭수가 뭐 공부에 도움을 많이 주네요. 자,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 everyone 칭찬의 박수를 짝짝짝짝짝 굿. 서로에게 따봉 해주세요.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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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아, 네, 승교 축하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 승관 왔어? 네. 오, 반가 반가. 네. 지금 학교 수업 마치고 온 거야? 네. 오, 근데 지금 중학교 갔는데 지금 팽톡으로 공부하는 게 계속 재밌어서 하는 거야? 네. 때도 모르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거 바꿔서 힌트 눌러보고 이거 누른 거 보고 나서 여건이 승관이가 또 하다가 궁금한 거나 좀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내 가방에 단어장 보고 있어. 얘기하다가 딴 데 가고 싶은데 여기 월드맵 누르면 돼. 중학교에서는 그냥 영어 선생님이 그냥 TV에 영어 그 띄워놓고 하는 식인데 전 그게 좀 진도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팽톡은 자기 혼자 하니까 확실히 자기 진도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시간 제한도 없고 그냥 자기가 혼자 하니까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운동하고 경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AI 팽톡 랭킹에 이제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1등을 해야지 싶어가지고 이제 매일 AI 팽톡을 공부하는데 이제 그 어머님이 전화가 한번 오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밤새 예, 이 저희 아들이 이제 한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한 아이가 아닌데 네, 그만큼 좀 그 친구에게 동기부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도 결국에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단원 이번 학기, 이번 학년에 배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라든지 내용 자체가 좀 일관성 있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뭔가 흥미나 재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약간 이러다 교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는데 교과서는 도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좀 달려있다라는 생각? 학습자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학습 목표가 있어요. AIDT는 그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기자재를 쓰고 다양한 방법을 쓰겠다는 거지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교과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구가 달라지는 거지 그 철학이라든지 그 내용이 바뀌진 않습니다. 교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시고 실제로 네. 이런 댓글에 좀 상처받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이걸 위협으로만 생각하시지 않고 아까 임석빈 선생님처럼 네. AI 팽톡을 이용해서 3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고 좋은 결과를 얻고 피드백을 갖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전략이 아닐까. 여기에 장점은 취하고 내가 또 가질 수 있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수학 선생님의 철학적인 부분, 교육 철학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같이 주고 네. 그게 바로 디지털과 아나디지의 네. 정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학년들에게 네. 초등학생들에게 네. 먼저 좀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거부감 없이 새로운 걸 보여주면 일단 호기심 때문에라도 잘 따라올 만한 연령대의 아이들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들을 좀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런 AI 뭐 이런 디지털 교과서 좀 많이 좀 활용을 하고 네. 또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더 깊은 생각 아니면 또 인간관계에 좀 깊이 있는 교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중고생들에게는 조금 더 아날로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요 좀 조합을 뭐 이렇게 좀 요리에 관하듯이 잘 조절해가면서 최적을 찾아나가면서 점점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텍스트북을 우리가 교재라고 번역하잖아요. 네. 교재를 읽으면서 막 아이들이 감동받고 흥미를 느끼는 것보다 저건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재미없고 따분하고 억지로 보는 네. 거야. 근데 디지털 텍스트북이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게임 기능을 심어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빠져들어가 막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텍스트북이야말로 전통적인 교재 개념을 넘어서서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몰입하게 하고 참여하게 해서 나도 모르게 재미있게 학습을 했는데
학습 목표가 달성되는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계속 도입되고 있으니까 네.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단계 단계 좀 거쳐나가는 시간을 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저희 오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쉽게 느껴졌어요. 좀 더 이해도 잘 되고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발표된 행동, 그리고 대기 전략. 하늘에 농사가 잘 자라고 빌기 위해 머슴들을 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좀 따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너무 좋아했고 아주 자화상이 남습니다.